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이 교인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온 세상에? 네, 둘이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교인이 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하고 그 안에 사라. 딱 둘밖에 없는 교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웃어요. 참 한심한 하나님이죠. 그렇죠? 교인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것도 둘 다 안 믿어요. 예.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래도 웃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없음을 아브라함의 그렇게 믿음이 없이 웃은 것을 꾸짖지 않고 재차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다. 사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속으로 웃었다느니 뭐 그렇게. 그런데 성경을 보고 어떤 신학적 지식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 그리고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됩니까? 사랑을 봐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한마디 해버리면 뭐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게 되지만 사랑은 그 사랑이란 단어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알려집니까? 그 대상에게.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렇죠? 행동 하나. 이걸로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신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또 세 번째 약속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때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제 이름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이 태어나면 그 이삭에게 내가 또 새로운 언약을 할 것이다. 이야, 세 번을 말씀한다. 그 세 번을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다고 그러고, 그 이름까지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면 그 이삭에게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아, 어떻게 주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은 꼭 주실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 믿음 없는 그 단 둘이밖에 없는 교인 중에 하나, 남자는 일단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아시겠죠? 몇 번씩이나 얘기해가지고 세 번씩이나. 그래서 기한까지도 정해줬습니다. 내년이면 됐다. 자상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생략을 하고, 창세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정오쯤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왜 세 사람일까?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신 후에 목적지로 향하여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자기 부인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를 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정령, 꼭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꼭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과연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진 지 오래더라. 사라가 어떻게 속으로, 사라도 역시 웃었어. 참 교인 둘이가 다 웃었어.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이 세상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신 안 믿는 사람은 없었어. 이 시대에는 무신론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만 이 특별한 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었어요. 그 이 신의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온 다른 신들과는 다른 점. 그렇죠. 아,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이신 여호와라는 신을 믿은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어. 아마 롯도 믿었을 거예요. 자, 이르되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자기 혼자 말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그런 낙이 있겠느냐. 아, 참 그렇죠. 그럴 수는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알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이 많아졌다고 아기를 낳을 수 없고 그거 하나 해결 못하겠느냐? 나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자 보세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이 사라는 사라도 어떻게 해요? 사라도 안 믿어. 웃었어. 근데 여기 하나님을 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하되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번에도 또 뭐예요? 또 믿지 않고 피식하고 웃는 사라에게 또 다시 어떻게 믿어 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싶고 아들을 죽고 싶고 내가 약속한다. 또 재차 그렇죠?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할 때는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라는 이 여자는 좀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사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장막 안에서 웃었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뭐요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고 그러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나와서 제가 웃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서 웃었는데 그래도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니 하나님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라라는 여자는 참으로 골치 아픈 여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여자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라라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여자 같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사라가 장막 안에서 웃었어.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한테 얘기 안 합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해. 사라, 그 장막 안에 있지? 나와봐. 너 웃었지? 바른 대로 말해. 그렇게 못 믿겠어? 못 믿으면 관두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웃었다는 사실도 그 남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 그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입니까? 그렇죠? 예. 네. 직접 혼을 안 내요. 그저 넘어가 주지 이런 식이야.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이 사라를 배려하고 꾸짖지 않고 또다시 재차 내가 정녕 내게로 와서 아들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인연 좀 보소. 아시겠죠? 아주 고약한 여자야. 사라가 어떻게 두려워서 승인 채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우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가 경상도에 잤다면 뭐라 그랬다고요? 지가 안 웃었는데 다 그러죠. 자, 거짓말 했어요. 왜 거짓말 했다고? 두려웠다. 사라가 두려웠다. 왜 두려웠어? 웃었으니까 두렵지. 그렇죠? 웃었으니까 두려워서 웃었다고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두렵다는 것은 벌 받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안 웃었다 할 수밖에 없지. 예. 저 안 웃었는데 딱. 제가 하나님 같으면 경상도식으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뿌라. 자, 관두자. 없던 일도 하자. 아이고, 다른 부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너희들 걸러먹었어. 아브라함은 간신히 내가 설득을 하고 믿도록 했는데, 얘는 이게 보통 애가 아니네. 골치 아프네? 자, 관둬. 그럼 하지 말자. 자,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요 말을 하나님이 요 말을 어떻게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상구가 하나님이었다면 뭐라 그래 어떻게 했을까? 웃었잖아 이년아 그랬을 거예요. 이년이 어디서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쁜 년 같은 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면 아니라 네가 웃었다고 탁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이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고서는 여기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요 후에 가면 창세기 21장에 가면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시겠죠? 태어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골치 아픈 이 뻔뻔스러운 그렇죠? 이 사라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라는 아브라함 남편보다 하나님을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상당히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웃어놓고는 하나님이 왜 웃냐 그랬더니 두렵지 그러죠. 아, 웃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난리를 치고 벌을 주겠구나. 그러니까 벌 안 받더라고, 안 받으려고. 아,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라는 여자는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하고 오래 살았으니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이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싶어요. 아시겠죠? 예. 예.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뭐예요? 잘못 안 했다는 마누라들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참 많은 게 아니라 99.9%가 아닌가 싶어.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은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남편한테 얘기하신다면 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여자들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뭐라 그래 버려요. 그것도 역시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까 남편한테 일단 뭐예요? 뒤집어 씌우고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잘못했다 그러고 끝나는 부부싸움은 혹시 있습니까? 있어요? 거긴 그런 모양이죠? 야, 참. 갑자기 굉장히 훌륭해 보이시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는 말을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공부해 보니까 이제 조금 후에 창세기 1장에는 이삭이 태어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이제 임신을 시켜가지고 이삭이 태어나서 잔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요 말이 참 핵심이다 싶어요. 그냥 이게 별 생각 없이 보면 사라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말은 뭐 아기를 아들을 주겠다고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웃었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때만 해도 사라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줄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왜? 두려워서 거짓말한 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알았으면 뭐 두렵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토록 이만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았을 때 마음이 기뻐져서 자기가 웃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사라가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웃게 했다는 그 순간이 바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살아보고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순간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뭐 이 묘사를 해서 그런 순간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도 속에서 어떻게 유전자 켜지면서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도 맞아 하나님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시지. 그거를 한번 제가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살아보고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어떻게 말씀을 다정하게 하셨을까 라는 그것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휴일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저는 응접실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사라한테 네가 웃었다고 얘기할 때 그 분위기를 제가 좀 느끼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고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2층에서 누가 내려오는 거야.
그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막내 아들 같아. 그때 이제 요 녀석이 4살, 5살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부엌으로 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응접실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있으니까 그 문에 가서 이 자식이 부엌에 와서 뭐 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그 냉장고 문을 탁 열더니 오렌지 주스 병을 꺼내 가지고 잔에다 따라서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나 싱크대 미국서는 키친 카운터라고 그래요. 근데 싱크대 왜 놓고 오렌지 주스를 맛을 잠깐 보더니 자식이 약간 찡그려 아이 별맛 없다 이제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싱크대 그 서랍을 열고 싱크대 위로 올라가서 이후에 이제 문 열고 닫고 또 뭐 넣어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뭘 찾아? 아, 저 뭘 찾을까? 그런데 뭘 찾다가 여기서 뭔가 툭 떨어져가지고 싱크대 위에 있는 오렌지 주스 잔을 탁 쳐가지고 이 잔이 탁 넘어지면서 오렌지 주스가 싱크대 위에 촥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놈의 새끼가 딱 보더니 미국 사람들이 이거 잘하죠, 그렇죠? 이거 뭐예요? 내 책임은 아니다, 이거죠. 그 자기가 저지르는 건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애들도 많이 해요, 미국서는. 이러더니, 이제, 겨우 내려와가지고, 저쪽에, 이제, 놀이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난감 갖고 노는 거야. 그때 우리 집이 이제 이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뉴스타트 센터에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산에는 개미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쏟아져 들어있으면 바깥에서 개미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빨리 쳐야 되는데, 아직 그냥 쫙 쏟아진 채로 그, 자기가 쏟은 게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새끼 봐라, 요거. 아주 고약하네. 그래도 이제 즉각적으로, 그래.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름답게 처리해야죠. 그렇죠? 무선적으로? 유전자 끄도록 처리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하여 서로가 유전자가 또 더 켜지도록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거를 아주 아름답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했어. 자, 지금부터 내가 조심해야지. 턱 나가면서, 이거 누가 쏟았지,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악화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그 아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몰라! 이렇게 나오고, 모르긴 왜 몰라!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그날은 버려. 유전자 다 꺼져. 아빠 유전자도 꺼지고 아들 유전자도 꺼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생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탁
잠깐, 이 첫 번째 제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성령께서 좋은 생각을 줬어요. 그래서 탁 나가면서 어쩌다 오렌지 주스 잔이 쓰러졌을까? 아들 보고 네가 쏟았지.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들이 잘못해서 쏟은 것일지라도 네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 안 돼. 오렌지 주스 잔이 어쩌다 이렇게 쓰러졌지? 좀 어지러웠나 보다? 그랬더니 아들놈이 절차 없어. 웃어. 자, 그래서,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그냥 놔두면 개미 들어오고 이거 안 좋지? 그러니까 빨리 닦아야 되겠네? 오렌지 주스 잔을 제가 들고, 다친 데 없어? 이러니까, 우리 아들놈 보고, 자기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은 거예요. 즉,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아, 우리 아빠가 나보고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고 오렌지 주잔이 저절로 지가 어지러워서 쓰러졌네 하면서 어디 다친 데 없어? 하고 그러니까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우리 꼬마 아들이 뭐를 느끼겠습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닦고, 그래서 제가 컵도 씻고 이제 그 스펀지 가지고 이제 싱크대도 쫙 깨끗하게 닦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저를 가만 쳐다봐. 감동받은 것 같아. 그러더니 뒤로 와가지고 저를 뒤에서 콕 껴안아. 아빠, I love you. 나는 아빠를 사랑한대. 네. 그래서 제가 아빠도 사랑하지. 근데 이 자식이 할 말을 안 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자기가 쏟았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왜 그거를 사실을 숨기면 완전히 그 아들과 나 사이가 평화로운 사이는 아니에요. 깨름칙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면 그때는 그 평화가 그 사랑이 완벽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숨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완벽하게 이 평화를 이루느냐. 그러면 그 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쏟은 거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드디어 평화. 정말 확 트인 뭔가 깨름칙한 것이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상당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과 내가 그게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가장 내 구석에 마음 구석에 꽁꽁 옛날부터 숨겨놨던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뭐 어쨌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하고 그런 관계를 자 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놀이터 방에 가서 이제 소파에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아빠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어느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참 행복했다. 그래서 아들은 막내 아들은 꼭 너같이 5살 됐고, 그 아이가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꼭 네 누나처럼 똑같은 우리 집하고 똑같네. 그래서 그래.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일찍 일어나서 저기 응접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내려와서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봤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아빠가 보니까 이제 이 아들이 그럼 이제 꼭 지가 한 그대로 얘기를 했어. 그 얘는 그게 재밌는 얘기인 줄 알고 그래서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문을 열었어. 뭔가가 뚝 떨어졌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녀석이 제 목을 꼭 껴안고 뭐라 그러게. 아빠 내가 쏟았죠. 그랬단 말이야. 응? 그래서 네가 쏟았지. 그러니까 내가 쏟았어. 하나님이 살아보고 네가 웃었잖아. 살아가 어떻겠어. 네, 제가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벌 줄 생각 하나도 없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라는 그날 처음으로 야,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생각만 해도 어떻게 웃음이 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그러면 웃음이 절로 나고 유전자가 막 켜지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니까 생명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들이 그 자존심 무섭고 두려워하고 웃어놓고 안 웃었다고 우기고 그런 불편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으니 임신할만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례는 이삭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이런 거짓말쟁이, 이런 자존심 덩어리인 나를 그렇게 웃게 하시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아들까지 주셨으니
이 얘기를 내 이웃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 이웃들이 다 어떻게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런 사라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웃게 하신 하나님. 예. 이번에는 저 뒤에 말선 씨가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웃게 하셔. 그래서 아마 유전자들이 많이 켜졌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그 웃음으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을 해도 우리의 가슴 속에 웃음이 환하게 떠오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꺼져 있었던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를 주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뻐하는 정말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치유와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